최근 제주산 마늘 수매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농가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데요. 수확기를 맞아 마늘 절도까지 이어지면서 농민들이 두 번 울고 있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도로가. 전동 스쿠터를 탄 남성이 길가에 멈춰 서더니 이내 무언가를 싣고 자리를 뜹니다. 자세히 보니 스쿠터에 담긴 건 마늘 꾸러미. 농민들이 수확기를 맞아 도로에 내놓은 사이 몰래 훔쳐간 겁니다. 경찰이 4일 동안 CCTV를 분석해 이 남성을 절도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제주 지역 마늘 재배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대정읍과 안덕면에선 해마다 마늘 절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매가도 좋지 않은 마당에 절도 소식까지 들리면서 농민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밤에 물 주고 거름 주고 자식까지 키워가지고 잃어버리면 기분 졸리가 있어. 인건비 비싸고 뭐 자재비 비싸고 모든 게 그렇게 힘든데 마늘까지 절도까지 하면은 이거 뭐.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자율방범대가 매일 밤 마늘을 지키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34명이 이제 매일 밤마다 나와서 10시부터 거의 새벽 1, 2시까지 방범을 돌고 있습니다. 경찰도 기동대까지 투입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 형사들이 도난 사건이 발생하면 긴급 출동 또는 부근의 CCTV 등을 집중 분석하여 갖고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제주에서 발생하는 농산물 절도 사건은 평균 30여 건. 경찰은 제주 자치경찰단과 마늘 수매가 종료되는 이달 중순까지 특별 순찰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